얘기하는 순간 서브권을 강가희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서브 들어갔고요. 아, 리시브 좋네요. 자, 백드라이브 리시브 굉장히 좋습니다. 쫙 붙어서. 아, 서브 코스 좋아요. 와, 제가 아까 봤는데 저렇게 돌아나오는 서브 뒤에서 죽더라고요. 코스가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그렇죠, 서브 홈이다 코스가 보니까. 예, 좋더라고요. 자. 야. 옛날 농담으로 홈코트는 전날 와서 모서리에 꿀 발라 놓는다고 하죠. 아, 자꾸 옛날 말 많이 들었네요. 제가 옛날 말 하는 거 보니까 에, 옛날 사람이에요. 자, 와, 백드라이브 수비도 좋더라고요. 아까 쳐보니까. 아, 자, 몸도 가벼워요. 네, 보세요. 잘 받아내죠. 자. 상대 강가희 선수도 지금 굉장히 예. 선전하고 있어요. 예. 자, 수비 좋습니다. 자, 포스트 드라이브. 자. 아, 발리가 역시 구력에서 오는 발리가 쉽지 않죠. 움직이면서 자. 치는 발리가 아주 3대 어렵죠. 예. 아, 아, 이런 샷은 굉장히 센스 있게 네. 자, 몸쪽으로 보는 보통 백으로 크로스로 밀을 것 같은 동작에서 포로 빼내는 자, 자 갑니다. 아, 자 조금 더 집중해서 자 5대 1 자 송유미 선수 여유 있게 긴장하지 않고 잘 풀어내네요. 자, 숏볼. 아, 자,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숏볼 코스로 공격. 왔을 때는 네. 여지 없이 공격이 들어오죠.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 자, 서브. 자, 아, 길이가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백드라이브 길이가 참 좋네요. 공을 치는 템포가 반박자, 네, 반박자 빠른 느낌이. 네. 자, 여유가 있을 때는 타이밍을 잡아서 그대로 때려주고 자, 평소에 샷 자체가 반 타이밍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인 재민 선수도 제가 알기로 박자가 좀 빨리 아, 그런가요? 빨리 치는 자, 아, 스쿼시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자, 게임을 쉽게 봅니다. 쉽게 풀어내네, 나이원. 자, 서브 좋고요. 아, 아, 아쉽네요. 매치볼 상황이 됩니다. 10대 1. 자. 아, 야, 자. 1세트는 유미양이 송유미 선수가 쉽게 조금. 1세트 마감하고 나오네요. 자, 강가희 선수도 발이 빠르네요. 굉장히 네, 수비력 예, 좋고. 아직 2년도 안 됐다는 선수인데 마스터로 올라와서 상대를 지금 상대와 치면서 굉장히 잘 수비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구력이 조금 올라서면 공격력이 좋아지죠. 자, 발 빠른 사람들은 공격력이 장착이 되면 많이 올라섭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어린 선수고. 우리 아쉽죠, 시간이. 네. 우린 시간이 아쉽죠. 뭐 다시 돌아간들 뭔가 바뀔까요? 아니요. 이만큼 하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죠. 네. 저는 진짜 와, 강한 서브 좋습니다. 자, 보스트 각도 좋고 길이도 좋네요. 네. 자, 여지없이 하프 선 앞에서 공이 떨어질 경우에는 숏볼이나 길게 하는 자, 공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발리로 아, 아, 자, 다운 됐어요. 드롭 타이밍도 빠르네요. 아, 자, 행운이에요. 나덤 나덤. 자, 아, 야, 크로스 공이, 정말 네. 좋습니다.
자, 긴 공, 긴 서브. 찬스가. 아, 좋아요. 수비가 너무 좋아요. 아, 보스트 좋았어요. 자, 니게 걸려서. 저런 3월 보스트가 잘 들어가는 거 자. 보면 저는 저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평소에 많이 쳐봐야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스트로크. 자, 저 지금 송유미 선수 보면서 느껴지는 게 PSA의 타약 선수가 약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쵸? 좀 그쵸. 여리여리하고 길고 말랐는데 굉장히 빠르고. 저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타협 선수가 생각보다 키가 커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키 크죠. 네. 그리고 엄청 말랐어요. 화면상으로 보는 거랑 또 그 진짜로 보는 거랑 좀 많이 틀리다. 아, 강한 드라이브. 자, 드롭. 아, 잘 받았어요. 자, 한번. 자, 포핸드 쪽으로. 아, 와. 엄청난 날렸습니다, 진짜. 잘 받았어요. 수비 좋았는데. 야, 드라이브 굉장히 강하게 잘 나옵니다. 정말 그 프로 선수들, 여자 선수들 가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자, 저희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보셨잖아요. 그쵸? 인도 네. 선수들 정말 아, 체격이 키도 170 정도 다 되는 선수들이었고 그런데도 그 유연성과 파워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선수들 지난번 대회 때 보니까 그 송진원 해설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선수로 키워진 애들은 세포가 다른 애들이라고. 아, 세포가 다르다. 네. 네. 자, 송유미 선수 샷도 좋고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아요. 발도 빠르고. 네. 잘 치네요. 네, 오늘. 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여지 없습니다. 굿샷입니다. 샷 너무 좋아요. 자, 낮게 깔아서 빼주고, 자, 길게 그게... 서브 넣고, 자, 짧은 거는 가운데서 커트 실수가 났는데 저런 상황에선 커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네. 그렇죠. 방금 전에는 이제 엉덩이가 빠지면서 그렇죠. 밸런스가 좀 무너졌지만, 자, 저런 상황에서는 스트로크, 자, 잡히네요. 앞에 선수 공에 완전히 방해가 됐죠? 자, 발리 보스트. 자, 여유 있어요. 자, 저런 샷은 내가 공격적인 점수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충분히 쓰면. 그렇죠. 네. 한 번씩 쓰면서 아, 얘기하는 자, 순간 게임 아주 잘 네. 풀어서 2세트 모두 이겨냅니다. 자, 저도 이제 조만간 경기가 있어서 준비를